아이고, 수고합니다.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민장님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지? 예, 예. 아이고, 잘도 오랜만에 와준 것 같다, 예. 야, 우리 그, 이 마을이 언제 생겨난 건 거야? 아유, 굉장히 오랬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예. 네. 고산이가 부씨가 설천했다고 그럽니다. 아, 부씨가? 네, 고량부 중에, 고씨는 제주씨, 예. 양씨는 대정, 토산이는 부씨. 아, 딱 부씨.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부씨 맛이. 원역이 토종. 예, 본적지 와신 게 맞지. 그렇구나. 예. 아, 그럼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 옛말에 그 고랑몰라 바사알주, 예, 본격적으로 보래 댕겨사 될 건데, 예. 우리 혹시 뭐 제작진들이 왕 미리 뭐 봉투 닮은 거 안 줍디가? 뭐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명히 뭐 줬을 건데. 아, 봉투. 예, 예. 아, 봉투. 이쯤 되면 나오겠지. 봐봐, 봐봐. 아, 이젠, 이젠이. 그렇죠. 아, 여기. 봐봐, 미리 예, 다완. 예, 예, 예. 이거. 네, 보너스였으면 예. 참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일이. 나온 숫자는 뭐라? 숫자. 머리는 아, 설마 19분? 15로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아, 도보로 19분. 그러면 이거 20분을 강 오면 혼 시간인데. 40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차량을 얼마나 잘 이용하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 차량을 써도 됩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 네. 방법. 이 밑에 지금 녹동배기가 설치돼 있죠. 네. 녹동배기 저 세트가. 여기서 노인에 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그분이 뭐가 나오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뭐 안 나오면? 뭐 나올 때까지 계속. 아, 나올 때까지 계속 던져도 되고? 좋다. 누가 나오면은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부탁을 네.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차량은 편도에 안 하십니다, 항상. 아, 왕복이 안 되고요? 예. 또 차량 편도를 이용하는 두 번째 찬스. 야. 거슨세미의 MBC 차량과 함께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면 MBC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만. 네. 편도만, 편도만. 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여기에 와서 뭐를 네. 내고 그렇네요. 다음 장소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거기서 차량을 그 섭외가 안 됐을 때 히치하이킹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군데 인증샷을 찍고 먼저 도착하신 분이 승리고 늦게 도착하시는 분이 이따 노래 자랑하기 전에 먹을 간식. 우유 70. 오케이. 70? 주철이 삼촌! 주철이 삼촌! 이장님, 주철이 삼촌 뺏겼습니다. 박수!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삼촌, 넉동백에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몇 번 던지면 뭐 한 번 나올 거다 볼까? 글쎄, 그건 한 60% 나올 거라. 아니, 이게 육가락이 바른 말로. 호모, 예, 호모만 대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주철 삼촌의 넉동백이 한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잘 나온다! 자, 이렇게. 양쪽에서 한 번씩. 그러면 이쪽으로 양쪽으로. 한 번씩. 네. 양쪽으로. 자, 저희 팀은 토산 1리 정동자 길자 정동길 삼촌이십니다. 아, 우리 정동길 삼촌인데 김규철 삼촌의 한 판. 예. 네. 아유, 나. 아이, 그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가 아닌데. 가자! 마늘캐네. 거의 뭐 여기서 한 30분 있겠는데 오늘. 그렇다. 예, 높이 때려. 예. 그렇죠. 헐. 둥그려봐. 나도 둥그린다. 뭐다. 예. 예, 도산 봉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좋습니다. 송대리 팀 시작이 좋아요. 항상 시작은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작은 좋습니다, 항상. 자. 아이고, 아이고. 또 한 번. 걸거니? 자! 계속해, 추가. 고맙습니다, 이따 보게. 빵은 아무래도 그, 제가 사는 것보다는 그, 부경부 사장이 사는 게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장님. 그럼요. 우리 평소에 그 저는 이제 올라가서 미션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열심히 갔다 오십시오. 예. 네. 송대리의 응원을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데 예. 그 물이 양이 굉장히 커요. 오. 보통 그 식수과? 예?
예. 먹어두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 치를 먹었구나. 이 주이프락 오게리가 예.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아. 첫 번째 미션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아 문화유적지구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보시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제 말을 믿었고. 아, 이게 물이, 이거 다 층층이 물이 일어났구나, 예? 아, 일로 물이 나왔구나, 예. 이게 이 고자도 이거 먹어집니까? 아유, 물, 이거 아주 좋은 물이에요. 아, 좋은 물. 아주 좋은 물이요. 그래서 여기 뭐, 여기도 미션 한다 하지 않았나? 빨리. 문제 빨리 내. 1번, 2번 문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2번. 2번이요? 어. 아, 2번 노그릇. 2번 노그릇. 정답. 정답. 됐다. 윷. 예,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무래도 전집니. 예, 예, 예. 아, 밀어. 예, 밀어. 예. 쭉 밉죠. 예. 자, 아,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오케이. 됐죠! 자, 뭐, 대고 이제, 어디로? 어디로 갈까, 마시? 어, 이번 전 저 망으로. 망으로, 가자. 가자, 망으로. 예, 망으로는 금방 갔다 오고, 다 해. 거슨세미 쪽으로 일단 걸어가면서 히치하이를 해서 거기서 퀴즈를 또 풀면 바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차로, MBC 차로. 자, 말씀드린 순간 차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나 그러면 내리쿠다. 내리세요? 예, 난 내리고. 내리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리와 제일 뻗은 니과. 다른 데 넣고 해. 예. 삼촌, 그러면 보내드렸으면 임무는 끝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차가 지금 남는 거네요? 예. 송대리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삼촌. 송대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 이 BGM까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이 납니다. MBC 거슨세미 고맙습니다, 삼촌. 노인 회장님의 차를 히치하이킹 했습니다. 거슨세미 이따 사진부터 찍고 거슨세미가 이거네. 이따 사진부터 찍고 퀴즈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 송대리 이미 왔다가 힘들었을 거야. 빵 70개 잘 먹겠습니다. 흑도색 화이팅 메롱. 어찌됐건 내가 아직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나가서. 아, 진짜요? 네, 남은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는 쉬운 문제네요. 저는 그렇죠. 바다로 흐른다. 예. 그래요? 이게 쉬운 문제. 예. 정답 1번! 아니, 어떻게 물이 한라산으로 역류를 해요? 같이 가십소! 예. 아. 삼촌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영희. 영희 삼촌 가시죠. 출발. 아. 영희 삼촌 넉동뱅이 출발. 조심 가시죠.
의자. 에이 괜찮아 삼촌. 계속 건져도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예. 의자. 아하이. 아, 한 번 더. 아, 김은. 잠깐만요. 이제 나와야지. 자리 안 자리. 기다려주세요. 아니 뭐 기다려. 잠깐 있어봐. 정정당당히 여기로 있잖아. 한 번씩 던지기로 왔으면은 삼촌 여기 앉읍시다. 여기서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네. 여러분. 넉성뱅이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자, 넉성뱅이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 아하! 아하. 야! 어. 가세봉 하트길로 막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삼촌. 거기까지만. 태고! 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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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뭐야, 뭐야. 빨리 찍고. 너의 작전을 이미 알아챘어. 빨리 이제 선택을 하죠 이제. 뭐 네. 어떻게 선택할 거야? 한 명은 타고 한 명은 뭐 걸어서 차로 그러면, 빨리 뛰든지. 좋아. 그러면 히치하이킹을 못 얻어 타면 뭐 끝이고 그다음 나머지 뛰어서 가든 걸어서 그렇죠. 가든. 네. 한 명은 타고 하면 오케이. 뛰어가고. 뭐낼 건데? 네, 그냥 아시죠 가이. 뭐낼 거야 뭐? 아, 묵낼 거예요 가이. 가이바이보. 뭐? 너 뭔데? 히치하이킹 오케이. 자, 뛰어보겠어. 처음이다. 자, 운명. 자, 고생하십시오. 인과응보라는 게 이것이다. 인과응보라는 게 바로 이것이다. 아, 어머. 가자. 예.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야, 이 뭐 갑자기 비가 오면서 야, 잠깐만. 거의 그러니까. 아, 이거는 비가 아니고 네. 성수라 성수. 성수예요? 너 일단 손 씻으라. 예? 네? 손 씻어. 손을요? 어. 물 조심해 보게. 어, 손을 왜 갑자기? 어, 저걸. 머리도 좀 묻히고 머리에도. 이거 소독하는 거거든. 아. 혹시 아스파라거스는 들어봤나? 그거 그 되게 고급 고깃집 가면 나오는 거 아니야? 비싼 고깃집 가면 나오는 거? 봐봐. 여기가 농장이 주게 네. 항상 여기 갈 때는 성수에 딱 손을 씻고 아~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과? 어. 아니 근데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약간 좀 수확이 다 끝난 시기에 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이고 벌써 수확이 있구나 해. 이게 아스파라거스 아니야? 아스파라거스. 아, 이 비싼 한우집 가면 나오더라고. 이게 비싼 고깃집 가면. 야. 이거 지금. 이 가격이 굉장하지 지금. 네. 예. 고깃값보다 한우값보다 한우값만 더 비슷비슷.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오. 야, 이거 지금은 이 농장 한 몇 년 된 것과? 저희 5년 됐어요. 5년. 이거 5년 키웠다고? 아니요. 오늘 아침에 어제 잘라서 하루 키운 건데요. 아, 하루 키웠는데 이렇게 자라요? 아, 네. 하루 만에 이만큼. 우와. 야, 그럼 이거 돈데 키워 이거. 부자 되시겠는데요? 부자시겠다, 부자. 네, 부자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잘 보여야겠다. 자, 이거를 잘라. 네. 그러면 내 이름이 또 이만이 나. 네. 야, 야 이거 돈방송 안 깨는데요? 고사리처럼 오. 그냥 꺾는. 아니, 이걸 잘라버리면 네네. 나올 때 이것도 같이 위에 꼭대로 이렇게 나옵니까? 네. 신기하죠? 그 흙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야, 신기하네. 이게 그러면 뭐 키우는데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키우는데 뭐 문제가 좀 크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손이 많이 간다든가. 손이 많이 가요. 야채다 보니까 매일 같은 시기에 매일 반복적으로 매일 따줘야 되니까. 어. 그거는 맨날 딴 거 그건 폴제너는 따는 거고. 아니 재배하는데. 재배하는 게 이제 지금은 봄에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여름에 병충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무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아 맞다 나 그거. 내가 알기로는 이 아스파라거스가 막 풀 속 닮은 데 나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네네. 그 이거 무슨 이거 어디 가보시겠다. 봄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자르고요. 자르고 이제 입병이라는 걸 들어가요. 한 달 반 정도. 그럼 이거를 아. 키워서 나무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만든 후에 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 얘네가 풀이 다... 그냥 이게 그 풀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풀 옆으로 이게 또 조금씩 올라오는 걸 걸다는. 네. 개미 그게 노하우예요.
그럼 우리 저 가져가지 못하고 이거 하나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이거? 네. 예, 천원씩 먹으세요. 이거 하나 2,000원. 하나 2,000원. 이거 하나 2,000원. 아, 싸다 싸다. 야, 이 와, 이거 싫어다. 이 좀 굵은 게 상품이지. 지금 경매를 보냐면 봄에는 두꺼운 게 고가고요. 아~ 여름에 되게 제일 좋은 거네요. 네. 그래도 드실 줄 아는 분들은 다 두꺼운 거 드세요. 달다. 수분이 되게 많이 네. 들어있네요. 수분이. 지금 봄에 제일 맛이 있어요. 지금 처음 올라올 때가 제일 맛있고 달아요. 사탕주스인데 물 엄청 많은 사탕주스. 예. 약간 무랑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무 맛도 나고. 유채 그 약간 아, 쓸 줄 알았는데. 동지떼, 동지떼. 네, 맞아요. 맞아요. 동지떼 맛도 나고. 그거보다 더 달다고 하시더라고요. 달아, 달아. 드셔본 분들은. 숙취해소에 좋고 술 먹은 다음 날이고 하나 먹으면 되겠네. 네. 아, 술 드시기 전에도 하나 드시면 정말 술이 쉽게 안 취한다고 하시죠. 쉽게 안 취해요. 네. 숙취에 좋고 매일 술 드시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제 것도 드세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겐산이 10배 2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 직거래장 때는 좀 네. 특별하게 해보게. 어떻게 맨날 해요? 제작진한테 사달라 하지 말고 네. 이게 쑥쑥 자란 냄새에 여기서 우리가 골량 표시를 해. 이 땅 저녁에 와방 덜 큰 거. 자기 고른 거 중에 덜 큰 사람이 진 거잖아. 진 사람이 오늘 우리 직거래 장사할 거 가져갈 거 돈 다 내기. 알지? 아 알겠수다 예. 알겠수다 예. 알겠수다 알겠수다. 아 이거는 무슨 나옵니까? 이거 황금향 이거 레드. 아 황금향하고 레드향 그 어떤 게 아침에 작은 게 빨리 크다니까 큰 거는 다 컸다는 거잖아. 큰 게 영양분 더 많이 들어가고 좀 더 크더라고. 어 큰 게 굵은 게 아니면 얇은 게. 이미 다 자란 거는 속도가 빠를 것 같지 않거든요. 막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게 제일 빨리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요 이 친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이 친구 작기 때문에 이미 큰 거보다는 자라는 속도가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이잖아요. 해가 그대로 직방으로 오고 또한 이 넓은 땅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예. 저는 이걸로. 보통 뭐 여기 많은데. 이걸로. 됐습니까? 30cm. 사장님. 사장님 뭐? 조그만한 애기가 빨리 자랐겠죠? 야, 그걸 얘기 아니. 반칙, 너 반칙. 아, 저도 아스파라거스 농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표시한 다음에 물어보고. 예, 비닐하우스 시설 관리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빨리 자라요? 아니요, 크게 빨리 자라요. 아, 그래? 아, 비닐하우스 시설비가 많이 드네요. 네. 저도 농사가 꿈입니다. 반칙 받죠, 방금? 예? 아니에요. 자, 이제 5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00평 하는데 시설비가 1억이나 든대요, 4, 비닐하우스가. 3. 저는 요 녀석으로 네. 예, 선정했습니다. 예, 요 녀석으로 양지 바른 곳에 혼자 넓은 땅을 쓰고 있죠. 충분합니다. 이 친구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29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cm. 아, 드디어 특제. 아, 우리 아스파라거스를 20cm 자라게 하기 위해서 특제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사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녕. 아, 저도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 하는데? 뭐예요? 좋은 거 좀 나눕시다. 뭐 하시려고요? 뭐예요, 사장님? 몰라, 네. 특제. 특제 거름 주러 갑니다. 사장님,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보고 써요, 있습니다. 나머지. 공평한 소감 수다를 위해서 저도 좀 주십소. 그러면 알았어. 너 좀 덜어줄게. 이 사장님은 착해서
또 줄지 모르니까 막걸리. 갖고 가버려야 돼. 막걸리 맛이 야.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세계 최초 재배입니다. 소감수에서 최초로 접목되고 있는 오미 작품은 아스파라거스. 신풍정입니다. 네. 사진 보기에도 좀 괜찮을 것 같죠? 자, 여기서. 봐봐, 이 방법으로 만약에 이게 20cm 자란다면 사장님께서 이거를 특허 발, 나 특허증을 사기로 했어 지금. 세계 최초로 온실 속 온실이라고. 이게 LED니까 LED로 또 식물이 또 크잖아요. 예,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LED로 식물도 재배하거든요. 식물 공장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얘가 또 추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따뜻하게 패딩 입힌 거예요. 요 정도면은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한 1cm 큰 것 같은데 그 잠깐 사이에. 아, 향기 좋다. 이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저기서부터. 아, 이거 저기 꽃차 마신 게. 꽃차? 예. 이거 직접 다 따오신 것과? 예. 사온 게 아니고? 예, 내가 다 만든 거. 근데 난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신기하다, 이거. 아, 요거 예. 만홍또래기도 아니고. 아, 요건 예, 저기 댕유자 쌍화차라고 해서 예.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댕유지 알아지지에. 예, 댕유지. 이건 예. 실로 묶은 것과 하얀 건? 예, 하얀 거는 이제 저기 그 명주 실로 해가지고 야. 묶은 거고, 요 노란색은 이제 그 국화. 국화가 아니고 우리 그 개나리. 유채꽃 그거 살을 만들어졌다가 요거에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 옆에는 이파리는 그 저기 숙대나무. 예. 숙대나무는 아니고 그 저기 숙백나무라고 해서. 죄송해요. 보시면은 그냥 들으시죠. 경청의 자세. 예, 진정해. 이거는 네. 팝콘 같이 생겼어요, 저. 예. 블루베리 팝콘. 아이고, 경청 잘 넣는 어른. 예. 경청의 자세. 예. 소라고 있네. 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천일염 꽃이라고. 예, 요거. 이장님 사모님이시래는지. 예. 아, 이장님이 또 좀 속상하게 하면 예, 속상하게 아이고 마음도 좀 그렇고 해서 예. 가서 꽃차라도 만들어 보죠 해요. 그러니까 명분 있는 가출이죠. 예, 가서 아, 이제 예. 이장님 어떤 예. 행동을 할 때 꽃다리 제일 많이 갑니까? 어디 맨날 일도 안 하고 어디 밖에 날돌아다니고 갈 때 하면 집안 일은 안 하고 예, 마을 예. 일만 볼 때 예, 예, 예. 그럼 이게 이장님이 속성이신 양과 비슷한 거네요. 예. 인구의 세월이니까 인구의 속성인 게 아니고 이장님이 마을 일 볼 때마다 이게 점점 늘어나. 예, 예. 외출에 있던 시간. 추천해 줄 수 있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네, 요 우리 제일 먼저 부사장님한테 어울리는 차 하나 추천해 주세요. 부사장님 요거 우리 저기 아까 들어오다 보면 그 왕벚꽃 나무가 있었는데 네. 그 왕벚꽃 차인데. 아, 벚꽃 마시게. 5월 달 되면 예. 4월 말에서 5월 달 되면 이거 작년에 만든 건데 한번 드셔 보십시오. 예. 아, 막 뜨고 어쩌게. 일단 냄새를. 벚꽃차는 뭐 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네. 다관에서 꽃이 피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꽃이 다 피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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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건데 여기 다관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이렇게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왕벚꽃차. 예. 왕벚꽃차 먼저 마세요. 시식. 시식이란 표현은 좀 이런 시음. 시음. 네. 좀
약간 와인은 이렇게 향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약간 와인처럼. 아우 추잡해. 되게 깔끔하네요. 오. 자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일단 막 먹자마자 그 전농로의 그 흩날리는 벚꽃잎이 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약간 녹차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아까 더 많이 아 좀 먹어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녹차의 그 씁쓸한 맛이 있으면서도 이게 보니까 그 이 벚꽃 열매 있지 않습니까? 네. 열매에 나는 그 향 조금 떫은 듯하면서도 벚지 열매 그 떫은 듯하면서도 그 좀 달콤한 듯한 그 향이 싹 배어 싹 스치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 이게. 어느 쪽 표현이 더 양쪽 손 한 번씩 손을 잡으시고 정말 어느 쪽 표현이 힘드시겠어요, 좀 선택이 이... 어렵습니다. 네, 고친 게 진이죠. 선택. 오! 내가 들은 거 아니야. 오, 잠깐 좀 봐. 아, 둘 다 표현은 잘했는데 네. 선생님이 차 마시는 게 꼭 그 숭늉 마시는 거 봐, 거 봐. 아유, 너 그 차를 그 막 그렇게 지저분하게 마시면 안 돼. 좀 신나게 지금 다려졌어요. 오! 다르죠. 와. 감독님. 감독님 그 왼쪽 눈 밑에 얇은 거 묻었는데요. 그거. 야. 눈이 그냥 확 맑아지는데 이게. 그렇죠. 와, 저게 뭐야? 나 안경. 안경 안 떠도 될 것 같아. 야, 감독님 이번 주에 복근 하나 사세요. 당첨됩니다. 미래까지 보여요. 저는 어떤 맛인지 확 왔어요. 이거는 약간 그 결명자 있잖아요. 결명자. 결명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구강 청결제가 아니고 입안 청결제입니다. 입안 청결제. 이빨만 입 안을 전부 다 희석시켜서 지금 속도 내려가니까 이제 위까지 지금 청결시키고 있어요. 아, 개운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 결명 잘 꽂히셨나요? 네. 네. 정확하게 접근했죠, 제가. 그 맛을. 결명자 같았어요. 약간. 이거. 종합차 같습니다, 종합차. 종합차. 네. 여기 있는 차들 다 종합시켜 놓은 거. 네. 녹차인 듯 녹차이지 않은. 뭐라고요 이게? 직차. 직차.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순차.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선택이시겠지만 네. 자,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설거지를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됩니다. 자! 자, 형대리. 네. 이거 딱 가든가. 네. 우리 사모님 앞으로 이 꽃차 사랑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꽃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한가로운 좀 시간이 여유로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동네 분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와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목회 수고하셨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송대리는 묵묵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뜻한 물 안 넣습니까? 따뜻한 물 좀 틀어줍소. 자. 여전하셔, 여전하셔. 아, 과연. 근데 자라긴 자랐을까요? 궁금하다. 컸겠지? 일단은 일단 직업도 먼저 보시죠. 일단 오미자를 품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LED 불빛으로 급 성장시킨. 그 아까 몇 센치였는데? 14cm였습니다. 14cm.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따다다, 오, 뚫고 났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여기서. 우와! 17.5cm. 오. 3.5cm. 6시간 만에. 오. 6시간 만에 3.5cm. 살짝 불안한데 이거. 6시간 만에 3.5cm. 자. 자. 네. 온실 속의 온실 보러 가자. 예. 네, 빨리 와 봐. 아, 과한 온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30cm였습니다. 30cm. 네, 30cm에 아스파라거스 특제 약효를 먹었습니다. 어떤 거 먹었어요? 막걸리에 물 섞었습니다. 막걸리, 불탄 막걸리. 구경부의 아스파라거스 하나, 둘, 셋, 자. 잘했나요? 37cm? 37cm! 야, 진짜로? 이거 특허 내세요. 야, 이거 온기가 있어 여기 안에도. 괜찮더라고. 습기 찼네. 봤지. 자, 그러면 이제 손사리가 예, 3만 원 드리십시오. 예. 지금요? 그걸 지금 줘야지. 제 카드 지금 없네, 현금이라. 나 좀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드리겠 알겠습니다. 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먹고 좋았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사! 잘한다, 그만, 그만. 야, 잘한다, 잘한다. 그만, 그만, 그만. 야. 야. 네. 아까 뒤에서 잠깐 마신 게, 야, 이게 스텝이. 야, 이게. 야, 우리, 이 아시나? 우리도 조금 배야, 보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자, 이렇게 펜슬로 가지고, 라이브. 오케이. 아,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내려서 내려서 내려 예 예 예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예 원, 투, 쓰리, 하나, 파이브, 식,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어떤 맛이? 동시에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돌대가리, 돌대가리. 자, 그럼 총대리도 한번 봐보자. 한번. 자, 해보자. 자,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쓰리, 투, 돌고, 오마치간, 사오고. 투, 투, 다다다, 다, 다. 됐다. 약간 상황 하나 쉽지 않네요. 아, 상황 하나. 하게. 하게, 하게. 이제 이럴 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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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하는 걸로. 아, 원위치 했구나. 골고다
촉촉한 게 아닙니다. 예. 아이고 똥이 바라치죠 그럼. 예. 이걸 매주 모여 냄수가? 일주일에 두 번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일러당 내버려당 또 저녁에 왕 이거미 막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 여기 우리 저 댄스 회장님 개미 호흡 틀려라기 아 주위에서 보나 다른 사람 영할 땐 영. 아 일러당 왕 허재는 호흡 버티지 않습니까? 안 버텨 마시. 그 여기 와면 오히려 스트레스 풀고. 네 풀고 또 여기 오면은 진짜 즐거워요. 아 그거 막 이제 살도 막 빠지고 해. 네, 살도 그게 끝나면 치킨을 맥주 탕.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날도 있고. 이 생활의 활력소라는 거라 이렇게 이. 운동하면서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야 오늘 목근 소가수다. 토사넬리 라인 댄스팀 파이팅!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토사넬리 삼촌들 노래 우진으로 소가수다. 안녕하세요. 야. 쭉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어떤 마을도 해내지 못한 그렇죠. 아버지 노래자랑이 오늘 네.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올 남자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주 상막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미리 말씀이지만 예. 여러분 한 30분 동안 채널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들끼리 노래를 부를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기대되는 게 토산일리의 숨은 가수들만 또 뽑고 뽑아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됐다. 아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네. 한 분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아닙니다. 노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커트 돼가지고 한 번도 노출이 안 된 분. 어쨌든 네. 오늘 100% 남자로 꾸며지는 네. 네. 아버지 노래 네. 참가 번호 1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은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듣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박수! 아 87이신데 건강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운동합니까? 운동. 운동 많이 합니다. 건강 비결. 예. 어떤 운동? 뭐 각가지. 각가지. 복싱도 하고. 복싱? 복싱?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혼자. 혼자 해보자. 혼자. 자, 시작. 복싱. 아침에. 오. 오. 야, 너. 확. 너. 오. 집에서. 저. 집에서. 아니. 그다음 복싱. 그다음 또. 다른 거. 딴거 유도 유도 자 이번이 이번이 형 이번 유도 복싱은 나 해신 아니야 이번 유도 형 유도 헤이 자 유도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태권도 자 태권도 잠깐만 아까 보셨습니까 발이 이야 아버님 그래가지고 이제 87이시고 건강하신데 자녀는 몇 분이시고 자녀? 몰라 수정이 많아 구남매 자 그럼 이 큰 것부터 한번 이름 꺼지려봅시다 자 첫째 몰라 첫째 이름 문수 둘째 보성 아 보성 또 셋째 보균 보경 보철 네? 보찬 그다음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수진 예 수진 정심 자 이제 그러면 큰 손지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큰 야, 손지 야 뭐 손질 운동 다 외우나 아, 손지 큰 손지 야 손지 손지 이름 잊어버렸어. 아. 근데 야 아홉에 손지는 김에 총 몇 명? 스무 명 모두 건강만 알아 딴 거 없다 지금 아버지처럼 건강해라 박수 아유 고맙습니다 저 멀리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도 다시 인기 문
엄마 엄마. 나 노래 자랑 20몇 년의 수다만이 주로 돌아다니는 어른 나도 좀 봐라. 꿈해본 내공이라는 그 제목이 예, 꿈해본 내고요. 어디서 우러나냐면 예. 꿈해본 내 마루라를 보고 싶어서 이것을 한번 아, 그 불러보자. 부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 부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 꿈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 모르겠다. 언제서 돌아가시대. 언제 돌아간지를 몰라. 하도 오래 보네. 아. 그 생각나 가지고 예. 아, 부인 생각하면서 노래는 꿈에본 내 고향을 부르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구만. 예. 아이고. 예. 어쨌든 그러나 이제 술도 먹어 가라. 그래. 아,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아들 딸들 몸 건강하고 부지런히 돈 많이 벌라이. 사랑해.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번 분은 이번에 모실 분은 저도 노래 자랑할 때 자주 뵀던 분이고 예. 방송도 몇 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권길준 선생님, 포산의 명가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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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산의 가수시고. 그런데 예. 오늘은 또 이 비닐은 또 뭡니까? 뭐 MBC에서 아무래도 동네 자랑을 한번 하라니까 예. 좀 자랑 좀 하려고 참 상당히 신경 좀 썼지. 내가 경운기 타고 가서 이 물을 길어 왔지. 아, 물이 이게? 경운기 타고 이게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지, 거슬러서 한라산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 거슨 셈입니다. 그래 마셔도 돼요 이거? 마시면 안 되지. 아, 왜 안 마? 옛날에는 아이고, 저 잠깐만 가져는 왔는데 아니, 이건 마시면 안 돼요? 마시는 저도 좀 아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거슨샘이 물을 먹고 이 변화된 분입니다. 물을 드신 게 아니라 예. 그 물을 떠서 행사 때 잘 갖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고 갖고 왔고 갖고는 오지만 먹지는 못한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오긴 했지만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노인회장님 그 일급술은 아까도 막 드시던데. 어쨌든 그분의 노래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길중 아버님을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없지. 역시 나하고 얘기하는 이 노래는 한번 주옥 같은 서귀포 70 우리 고향 서귀포라이가 서귀포 70이 한번 불러야지 옛날처럼 저 아버님 조건이 있어 조건 입 모양을 옛날처럼 해야 한다. 저 앞에 가서 봐봐 입이 얼마나 있든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옛날처럼 저 더만 지금은 돈 받고 다 했냐 이걸 많이 줄였어 지금. 네. 자 서귀포 70 예, 서귀포 70 예. 예. 박수. 야, 우리가 이 노래자랑 시작해가지고 땡하지 않고서 노래 두고 가신 분은 처음입니다 오늘. 김이 저 삼촌 혹시 저 직업이 뭐과? 아 직업이야 그 노래 아까 몰라 마음에 잘 치지 농사지니까는 네. 풍요로운 우리 농촌 마을에서 사는 정서를 아주 담뿍 담은 노래. 아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면 몰라 그 뭔지. 아나 걔는 직업이 뭐과 직업이? 직업은 원래는 약장사였지. 무슨 약? 무슨 약? 아니 좀 창피한소리지만 원래는 약장사? 이 제주도 다니면서 한 35년 40년에 아 돌아다녔어? 5일장 다니면서 이게 쟁이 약장사였어. 쟁이 쟁이야 쟁이야
명예학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재료는 없고 그 연탄가루 집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 연탄가루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물들여가지고 죄인이야기로 팔았어. 근데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봤는데 이것은 어린이 아이들이 모르고 먹어도 탈이 없고 병원에 갈 일이 없다. 그렇지만 쥐는 바로 안 죽고 좀 며칠 후에 죽나. 사가. 아니 다 사갔지. 근데 이 동네도 사가신 분 몇 있대 지금 봐서 보니까. 그게 내가 그때는 각설이처럼 분장하니까 몰라 여기도 동네 분들 몇 아 분장해가지고 개도 안 죽지 뭣도 안 죽지 편안한 약이다 그런 약을 팔았어 내가. 아. 그래서 이렇게 주둥아리가 잘 돌아가는 거지. 내가 중의학이긴 한데 쥐가 죽지 않는 약이야. 아니 빨리 안 죽고 빨리 안 죽어 한 5일 후에 5일 후에 달리해야지. 아, 연탄가루 먹었으니까 연탄가루도 이렇게 나는 양심이 가책되니까 아. 좀 색깔은 좀 보기 좋은 걸로 분홍색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러니까 약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각설이 뒤를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아이 각설이들은 마이크 한 번을 안 빌려주는 거라. 아. 나 여태 제주도 각설이 선생님들이 여러 번 공연장에서 봤는데 한 번만 마이크 빌려 세봅시다 하면 아 옆 하는 거 내가 잘 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저 자기들 18번호만 해서 마이크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오 그래. 이길라니까 그냥 갔지. 아, 그 누구보다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 많이 부르시고 저희들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다행히 흉은 보지 마세요.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노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야, 이 목소리가 그 뭐라 약간 좀 목소리에 기백이 네. 있나 보네요. 이 그 뭐랄까 속에서 나오는 이 동네에 살면서 전혀 노래할 줄을 몰랐었는데 아. 이 남양문화방송 MBC 남양문화 열창 차차차 열창 차차차 이 열창 차차차 누가 편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 이 방송 때문에 네. 아, 제주도에 노래 실력이 아주 아 노래의 붐이 아마도 노래의 바람이 붙어가지고 네. 노민들의 노래 실력을 한층 높였다. 높였다. 남양문화 열창 차차차가 죄송합니다만은 방송입니다만은 노래 실력이 늘려면 아. 노래방 리듬은 아닙니다. 아.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어디 카페인지 아, 한 번만 더. 어디 라이브? 리듬과 대화할 수 있게 노래를 불러야. 아. 자기 멋대로 간단 말이야. 그렇지. 아. 김용령 악단장. 악단장의 해시민. 네, 해시민. 바람이 불 건. 안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천업을 다. 천업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아 이거 잠깐만 얘기 나눴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네. 즐거운 얘기, 재미난 얘기, 또 즐거운 노래 오래오래 부를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아, 아버지 여기 고향이 어디신데요? 고향. 진도. 진도. 아 진도예요? 그 근데 언제 제주도로 오셨습니까? 지금 45년 됐어요. 아 원래 진도가 고향인데 여기서 네. 여기서 평생을 네. 보내셨네 그러면. 네. 그러면 저거 잘 하시겠네 진도 아리랑. 한번 해보게. 아리 아리랑 시작. 시작. 아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간대. 야 왔어! 노래가 얼마나 좋아 좋아하시면 빵 드시다 그냥 달려와. 이야 노래 나오자마자 빵 확 대기 흐르던 완. 부인한테 여보 고생했어 지금 막 둘이 잡담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여보세요 고생했어요. 여보세요. 이분이 여보세요. 아니 지금도 여보세요라고 어머니 지금도 여보세요라고 불러요? 여보세요 안 해요. 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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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뀌어가지고 처음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야. 자 여보 사랑해 시작. 여보 사랑해요. 뽀뽀 담아요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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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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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 네. 또 혼자 가버렸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즐겁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재밌는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사님 만세 만세 하겠습니다. 자 늘 건강하십시오. 토사님 만세.